네, 안녕하세요. 멘탈 시공팀장 나경원입니다. 저기 오늘은 이제 분할 현장에서 이제 또 풀셋이 왔는데 풀셋이 끝나고 이제 전체적으로 도면치기를 면치기를 해가지고 저희가 타일 시공을 해야 돼요. 그래가지고 마감제 없이 하는 건데 이번에 이제 메탈글래스 회사에서 이제 협찬 받은 거 저희가 이제 뭐 공부도 했지만 또 많이 또 의외로 많이 또 사랑해 주시고 또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. 그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좀 이거 영상으로 좀 이렇게 보여드려야 또 이렇게 구매하신 분들도 나중에라도 직접 이렇게 좀 보시고 또할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. 그래서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그 회사에서 배송되면 이렇게 캐스로 이제 두 가지 제품이 나가요. 가이드 장치할 수 있는 그 보시 전용하고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개항 전용으로 이제 두 가지가 나가는데, 일단은 이제 가이드 장치하신 보시 전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뜯어보시면 포장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사용 설명서하고 육가렌치를 일부러 이제 두 가지, 두개 역자 육가렌치 들어가고, 또 하나는 제품을 뜯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거의 이렇게 조립해서 온 상태인데 이 장착을 풀러가지고 조립하는데 저희 그 이쪽 회사에서 메탈글래스에서 자체로 제품 보낼 때 이제 이걸 다 포장을 하면서 직접 포장하면서 확인을 다 해요. 확인 이거 보실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나사가 세 개가 있어요. 이거를 그냥 다 빼신 상태에서 빼신 상태에서 이 그란다랑 그란다 앞쪽에 보시면은 그 나사가 4개가 있어요. 그거를 풀른 상태에서 이걸 이 군형이 이렇게 돌리다 보면 맞는 부분이 있어요. 거기에다 맞춰놓은 상태에서 하시면 되는데 이 정확한 사용 설명서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탈 글라스를 치시면은 거기에 이제 자세한 이제 동영상하고 설명이 나와요.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보시 전용인데 보시가 그란다가 이제 종류 남바가 다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드립을 했을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돼요. 저도 이거를 지금 직접 계속 써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리고 이제 대학도 일단은 제가 이제 그란다가 개항거하고 보실 거 있는데 지금 이거를 한번 이제 시험을 이제 하기 위해서 제가 개항거만 우선 나를 분해를 해놨어요. 또 마찬가지로 설명서 들어있고 이거는 이제 하나예요. 왜냐면은 볼트가 보시 전용은 이 라인을 그라인더 라인을 잡아주는 이 너트 나사가 육각이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넣어준 거고요. 이 개항거 같은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. 이 대각선으로 볼트가 두 개밖에 없어요.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. 그 위에 조이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? 네. 아. 아, 이제 통일했어요. 일단은 그란다를 이제 한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정을 하면은 거의 이 면치기는 그냥 고정을 한번 고정해 놓으면 웬만하면 안 풀려요. 날 교환되지 않으니까. 그리고 특히 이게 그란다가 4인치 그라인더다 보니까 날이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면치기를 하다 보면 이 날이 다이아몬드 날이 1cm 정도 돼요. 10T 정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면치기에서 가능할 수 있게 닿을 정도로 쓸수 있는 경우는 거의 한 4mm. 그러니까 거의 한 절반 정도 가까이 쓴다고 보시면 돼요. 왜냐면은 이 면이 타일하고 닿는 과열의 열이 많기 때문에 이게 끝까지 오래 쓰지는 못해요. 그게 좀 단점은 있는데 그래도 쓰실 때는 웬만해서는 한 두세 군데 현장에서 충분히 돌리고도 남으실 거예요. 일단은 날은 이하 건데 그냥 뭐 저는 꼭 이것만 쓰는 건 아니고요. 여러 가지 다 써요. 근데 이제 눈에 보여서 색깔이 이뻐서 샀어요. 근데 이게 더또잘 나간다고 또 건의해줘서 이걸 한번 사본 거고요. 저도 처음 써보는 거고요. 일단은 이제 장착할 때
여기를 일단 풀어주세요. 완전히 풀어주지 마시고 적당히 이제 풀어주시고, 이게 처음에 사실은 여기가 그란자를 장착을 할 때 여기를 꽉 들어가야 되는데 이빨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. 왜냐면은 이 용접 이 라인 용접이 이 용접 라인이 용접하다 보면 이게 타이트하게 잡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, 그러시면 이제 우리 그란다 이게 날 틀어놓은 거 있잖아요, 이거 이걸로 그 사이를 잡아가지고 살짝 이렇게 틀어가지고 집어넣으면 쉽게 들어가요. 근데 웬만큼은 웬만해서는 다 이렇게 들어가게끔 최대한 이제 확인하고 한 건데, 여기 옆에 틈 보시면은 이게 거의 딱 정확하게 일정하게 딱 붙어야 돼요. 이것도 좀 지금 타이트하죠? 그러면은 이걸로 이렇게 벌려서 살짝만 벌려주면 돼요. 그럼 이게 다 들어가요. 빼고 이렇게 들어가고,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조여주시면 돼요. 근데 처음에 이거를 제대로 안 꽂게 되면 미실 때 좀 이제 벗어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, 여기 밑에 뒤에 보시면은 나사 부분들이 있어요. 이게 딱 100% 딱 이게 접착이 돼야 돼요. 이게 방송을 찍다 보니까요, 생각처럼 빨리 안 되네요. 마음이 급해가지고. 그 기존에 저희가 이제 초에 한번 우리 면치기 1, 2차 공부할 때도 나름대로 많이 이제 보완도 되고, 이 제품이 좀 거의 완성된 제품이라 전 거보다는 훨씬 더 잘 나가고 괜찮더라고요. 많이 이제 보완도 했거든요. 사용은 간단해요. 그냥 이제 쓰시는 분이 좀 많이 다르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. 그리고 사이를 일단 미수고 나서 한번 해보세요. 라인 두께가 저 같은 경우는 0.2mm 정도 저희는 두께를 두매칠 때 그 정도로 일정하게 빼고 있고요. 이제 이게 각이 대항은 45도보다 조금 더 꺾일 수 있는 각으로 저희가 이렇게 이 각을 만든 거고요. 저기 보십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55도에 35도까지 뭐 각이 조절이 돼서 원하시면 더 깊게도 칠 수 있어요.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각이 뭐 대안권 쓰신다고 해서 뭐 각이 안 꺾이고, 면치는 우리 일반 화장실이든 아토리든 어디든 이렇게 도면 들어갈 때 이 각이 뭐 더 자르는 그런 현상은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쓰시는 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. 떨어진 상태니까 한번 끝까지 밀어볼게요.
보면은 라인이 이렇게 나오죠. 이거는 이제 쓴 거는 이제 도금 처리가 이제 아연 도금을 좀 원하다 보니까 이제 스크래치도 나고 하는데, 이번에 메타그래스에서 이 도장을 좀 신경을 많이 썼어요. 그러다 보니까 미술 때도 스크래치가 웬만해서는 거의 안 나요.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집 백화에다가 뭐 테이프를 붙여서 밀고 많이 했었는데, 이 도장을 좀 보강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이번에 도장이 완전 고급 자재로 들어갔더라고요. 네. 그쵸. 이제 나름 이 라인하고 이렇게 전에 좀 많이 날카롭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하면서 많이 신경을 썼던 제품 같아요. 이제 미실 때도 이제 스크래치가 거의 안 나다 보니까 도장 자체가 너무 고급스럽게 잘 된 것 같아요.